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운동하기를 실천하고 있는 동탄 왕호입니다. 오늘은 7월 오늘 7월 어떻게 되지? 7월 모르겠습니다.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오늘은 목요일. 우리 아이는 태어난 지 48일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했는데 이젠 안 자요. 먹고 안 잡니다. 깨있어. 자기도 이제 놀고 싶은 거지. 그래서 지금 거실 청소 한번 싹 하고 일단 눕혀놨는데 일단은 혼자 잘 놀고 있네요. 이 타이밍에 지금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타이밍이에요. 일단 스트레칭을 좀 하겠습니다. 와, 이거 아기를 들고 트름을 시키는 게 이쪽에 많이 무리가 갑니다. 일단은 폼롤러로 몸을 풀어주고 똑같이 하던 거 팔굽혀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이니 모빌을 틀어놓긴 했는데 안 봐요, 안 봐. 그냥 다른 곳을 보면서 놀고 있습니다. 이 모빌을 보면서 노는 게 아니에요. 아직 48일인데 아직도 모빌을 안 본다는 거. 와, 여기가 너무 땡깁니다. 지금 이쪽 왼쪽을 지금 왼쪽 팔로 이렇게 들고 트름을 하니까 이쪽이 아주 땡겨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게 똑바로 서서 하는 게 아니라 애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게 몸이 이렇게 기웁니다. 이렇게 기운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허리랑 등 그냥 다 아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수유자가 꼭 있어야 돼요. 이 소파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 이 수유자에 앉아서 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인 자세로 할 수가 있어요. 수유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와, 이제 20개를 한 번에 못 하겠네. 내 손끝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봅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미세먼지 아닌가? 아니, 씨. 7월 말에 미세먼지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미세먼지 같은데, 이거? 뿌예요, 뿌예. 구름 낀게 아니에요, 지금 날씨가. 안녕? 안녕, 아빠는 두 번째 세트를 해야 된단다. 근데 너무 하기가 싫구나. 하라고? 두 번째 세트 하라고? 알았어. 할게. 하면 되잖아. 20개 한 번에 했습니다. 안녕? 아빠 20개 하는 거 봤어?
아,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난리죠, 난리. 46도? 지금 유럽 46도? 46도? 와, 씨. 태권도 자세를 하고 있어. 으쌰. 세 번째 세트를 해야 해. 너무 힘들구나. 제가 원래 이 아이를 아기띠에 맨 다음에 턱걸이를 하는 거를 하려고 했어요. 지금 목을 못 가누기 때문에 목을 가누고 나서 턱걸이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5kg거든요? 5kg? 48일차예요. 48일차인데 5kg인데 목을 가누게 되는 그 순간에는 도대체 몇 킬로일지 아무리 생각해도 10킬로까지는 열어놓고 이거 턱걸이를 해야 되는데 와 못할 것 같은데 10킬로 턱걸이 아기띠를 메고 턱걸이를 하는 컨텐츠는 오늘부터 계속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턱걸이를 무게를 늘리는 턱걸이를 해야 되네. 큰일이네. 제 세트를 해야 됩니다. 와, 안 자고 계속 지금 몇 시간일까요, 지금? 3시간 넘었죠? 안 자고 계속 깨 있습니다. 다행인 건 울진 않아요. 근데 이게 우는 것도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안아주면 안 우는데 또 지금은 또 내려놓으니까는 조용하네. 아, 세 번째 세트 해야 됩니다. 오, 나, 세 번째 맞죠? 아씨. 세 번째 했나? 세 번째 했나? 어, 세 번째 한 것 같아? 세 번째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세 번째 세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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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채기 했어? 애취했어? 지금 아기가 누워있는 곳이 역류방지 쿠션이거든요. 근데 이거 여기에 쿠션, 역류방지 쿠션을 밑에다가 쿠션을 덧대는 게 있어요. 그거를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뭐 애기 침대로 쓰고 있죠. 근데 막 다른 데 보면은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은 애기들 막 분수도 장난 아니고 하는데 먹이다가 트름 시키고 먹이다가 트름 시키고 이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역류방지 쿠션에다가 눕힌다고 해서 역류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확실히 트림을 오래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 안고 있고 하는 방법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는 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 뭐야? 그냥 이불 몇개 덧대면 됩니다. 이불 덧대도 필요 없지 뭐. 뒤집기를 안할 때까지는 그냥 아무 데나 눕혀놔도 되죠, 솔직히. 방수패드에 깔아놓고.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이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출생신고 뭐 이런 거 조사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가 2천 건이 안 됐다고 해요. 근데 이게 뭐한달 아니면 1년 동안 2천 건이 아니라 누적된 건수가 2천 건인데 그냥 출생신고 한 6개월 지나면은 바로 그냥 경찰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한달 이상도 안할 수도 없어. 그죠? 네? 무조건이지. 결단을 내려야지, 진짜. 내가 키울 수 있는지 없는지. 방 꺾였어. 방 꺾여서 네 번째 세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라 씨. 운동이 끝나면 목욕을 시켜야겠습니다. 목욕할 수 있잖아, 그지? 응? 밥 먹은 지 한 시간 지났잖아, 그지? 응? 어제 목욕 안 했으니까 오늘 목욕해야지. 힘들구나. 너무나도 힘들구나. 마지막 5세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다섯 번째 세트 합시다. 빨리 하고 너 목욕해야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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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5세트.
아, 뭐 가자 이제 목욕.